전 이거 신기해요. 마카 음료 처음 들어보는데 네. 우리가 먹는 마카롱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아, 전혀 상관없어요. 네. 이 마카는요, 잉카 제국 시대부터 먹던 굉장히 오래된 자양강장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페루의 산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산삼처럼 굉장히 강한 작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슈퍼푸드라는 게 알려지면서 재배가 가능해져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네.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요, 얘가 십자화과라고 하죠. 십자 모양의 꽃이 피는 무나 배추 이런 종류예요. 그래서 무맛 같기도 하고 겨자 맛, 배추꼬리 맛 이런 맛하고 예, 그런 매콤한 알싸한 마카에는 얼마나 영양이 많으냐면요. 미네랄이 31가지 들어있고요. 또 아미노산이 18가지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극복에 굉장히 좋은데 이 미네랄 성분 중에서도요. 칼슘은요. 칼슘 성분은 마늘의 26배 정도가 되고요. 같은 그램당. 그리고 아연은 부추의 11배.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굴의 1.5배 들어있고요. 이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요. 카사노바라고 아시잖아요. 네. 카사노바가 매일같이 굴을 50개씩 먹었대요. 네. 그 이유가 아르기닌하고 아연 성장 호르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아르기닌은 남성 생식 그 세포를 구성하는 80%고요. 정자수를 늘려주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굴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마카는 굴보다 1.5배나 더 많다는 우와, 거죠. 어디 있죠, 지금? 그래도 미국에서 그 우주인들 우주로 보낼 때 네. 거기 꼭 실려 보내는 음식이 식재료가 이거 마카예요. 영양이 훌륭하니까. 바로 가는 길에 한번 제가 사업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남자에게 좋은 열매나 이런 게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복분자가 또 남성 테스토스테론 이라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요. 또 서양에서도 굉장히 처지고 우리나라도 많이 먹는데 토마토 있죠. 토마토에 있는 빨간색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전립선 암 예방에도 좋고 스태미너를 높여주기 때문에 뭐 토마토나 복분자를 드시는 게 남성 갱년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갱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월은 장사 없다. 중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갱년기.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시기이니만큼 노화로 인한 질병이 많아지는데요. 뼈 내부에 구멍이 뚫려 골절 위험이 높은 골다공증. 5, 60대에 더 주의해야 하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당뇨병. 뿐만 아니라 심장병을 유발하는 고지혈증까지. 부모 이슈앤맘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요. 고지혈증, 당뇨병, 골다공증, 갱년기에 올 수 있는 3대 질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걸 안 걸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뭐 잘 생기는 이러한 질환의 원인을 이제 제거해야 되겠죠. 근데 그 원인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이살입니다. 예. 갱년기 지나시면서 네. 여성분들이 드시는 건 똑같은데 살이 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걸 나이살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배로 흘러내리는 것도 나이살이에요. 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초대사량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가만히 있을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젊었을 때는 그 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드시던 음식을 다 분해를 해서 그 에너지를 쓰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네. 계속 잉여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전에랑 똑같이 드셔도. 네. 그래서 나이살이 바로 이러한 질환의 제일 주범이 아닐까라고 네. 해서 꼽아봤습니다. 실제로 그 정부에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고 이제 대규모 표본 조사를 하는데 네. 거기 보면은 그 몸무게를 키로 나눈 그 BMI라 체질량 지수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게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진단을 해요. 근데 그 25를 기준으로 보면은 20, 30대 여성은 한 15에서 20%가 비만인데 이게 갱년기가 폐경이 시작되는 40대가 되면 한 25%에서 30%가 되고 네. 50대가 되면 43%가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젊었을 때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폐경이 되고 갱년기가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네. 그럼 처방을 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이살이 든다는 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몸의 체온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아까 올... 지압할 때는 그 몸에 떨어뜨리는 거. 예, 그렇죠. 위압법하고 조금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조열이라고 해서 홍조가 생기는 건 가짜열이라고 봅니다. 아. 네. 몸에 진짜 열과 가짜 열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열을 내야 된다는 건 진짜 열을 조금 더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열은 이제 하복에 있는 열이죠. 단전에 있는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해결책은 생강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차하고 생강차하고 그렇습니다. 잘 챙겨둬야겠네요. 생강차. 일본에서는 이 생강차만으로도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유행을 했었어요. 삼시세끼 그냥 똑같이 드시고 생강차만 하루에 7잔 정도 드시는데 네. 체중이 빠지는 거죠. 바로 이제 기초 대사량을 올려서 네. 예,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증가시켜서 몸에 있는 잉여 에너지를 없애고 체중을 빼는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마시는 생강차는 굉장히 달던데요. 설탕 넣구나. 달면 안 됩니다. 아. 네. 생강도 왜 편강이라고 해서 네. 설탕 앞뒤로 묻혀서 말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치. 그래서 생강이 너무 써서 네. 못 드시겠다 네. 싶으시면 생강을 우선 말려서 써보십시오. 네. 그러면 그 매운맛이 네. 조금 날아가고요. 네. 또 그것도 맵다 싶으시면 말린 걸 한번 볶으세요. 아, 볶으세요. 말린 프라이팬에. 꿀 안 됩니까? 꿀. 아, 꿀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 단거랑 같이 드시지 마시고 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열을 좀 가하면 네. 예, 매운맛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강도 다려 먹는데 대추 말린 거 같이 하면 좀 단 맛이 생겨요. 대추. 비만을 좀 탈출하는 방법으로 뭐 생강차를 마신다 뭐 이런 답을 주셨는데 사실 그 운동만큼 좋은 비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 갱년기 때 주목할 것을 엉덩이라고 생각합니다. 엉덩이, 네. 네.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은 엉덩이 살쪘다고 고민을 하지만 네. 엉덩이는 갱년기 이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엉덩이 근육이에요. 우리가 잘 상상을 해보면요. 할머니, 엉덩이가 단단한 할머니는 없어요. 다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하죠. 아무리 살이 쪄도. 네. 이 엉덩이가 커야지 건강하다고 하는 거는요. 허리 대비 엉덩이가 단단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이 엉덩이 근육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40대가 넘어가면 한 해 1%씩 근육이 저절로 줄어요. 네. 노화와 관련이 돼서. 근데 이 근육량이 많아지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인슐린 저항성이 14%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서 당뇨는 23%나 감소합니다. 근육만 조금 늘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 중에서도 특히 잘 늘릴 수 있는 엉덩이 근육을 늘리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해준다면 우리 전체 자세 잡는 데도 좋고요. 엉덩이가 탁 버티고 있으면 이 발, 무릎 관절까지 좋아져요. 그리고 골다공증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 근데 엉덩이 근육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렇게 운동법이 딱 떠오르진 않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매트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브릿지라고 하는 이 엉덩이 근육 키우는 운동법이 있어요. 네. 누워서 하는 거 좋아요. 네, 누워서 하는 건데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 매트를 얇게 깔고 누우셔서 네. 무릎을 세우시는데요. 되게 골반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 무릎을 세워주세요. 그 자세에서 복부에다가 힘을 주는데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면서요. 엉덩이부터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엉덩이부터 들어 올려서 무릎, 엉덩이, 복부, 가슴 쪽까지 서서히 들어 올려요. 힘을 주고 이 라인이 일직선이 되게. 즉 엉덩이가 처지지 않게 엉덩이를 조여주는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엉덩이를 조여준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변부 올 때 끄는 힘 있죠. 그것처럼 엉덩이 확 조여주시는 거고 이때 어깨 힘이 들어가면 이 복부나 엉덩이를 제대로 못 쓰니까 이 어깨는 바닥에 닿는다 싶게 편하게 내려놓으시면서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있으시다가 다시 서서히 가슴부터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자세를 한 번에 4번에서 8번 정도. 네. 근육만큼 또 중요한 게 뼈 건강일 텐데요. 갱년기에 있어서 또 골다공증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어르신들 특별히 많이 골다공증 앓고 계신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골다공증에는 어쨌든 칼슘을 많이 드셔야 되죠. 네. 근데 많이 드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칼슘이 몸에 들어와서 장에서 흡수가 되려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식초입니다. 식초. 예. 산성이 반드시 붙어있는 그러니까 유기산이라고 하죠. 유기산이 붙어있는 칼슘이 흡수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D죠. 예, 비타민 D가 있어야 장에서 칼슘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추천드리면서 제가 음식으로 하나를 처방을 드리자면 초란을 처방드리겠습니다. 아, 초란. 예. 네. 달걀의 껍질을 식초에 담궈서 달걀 껍질이 다 녹을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그 식초를 드시는 겁니다. 한 열흘 정도면 열흘 정도만 담가 놓으시면 다 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어 보시면 달걀의 흰 막은 남아 있어요. 그 흰 막 걸러내고 체에 한번 걸러서 잘 보관하셨다가 한 스푼, 두 스푼 정도씩 하루에 드시면 그보다 좋은 칼슘 보강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예방에도 좋고 이미 이렇게 골밀도가 낮아진 분들한테도 효과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저는 또 골밀도에도 엉덩이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엉덩이 근육은요, 잘 생각해보시면 나이 드셔서 다치는 경우가 낙상이에요. 맞아요. 떨어졌을 때 쿠션이 없으면 바로 이 골반 뼈가 그냥 탁 갈라지죠. 붙지도 않아요. 근데 이 쿠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엉덩이거든요. 근데 엉덩이 근육이 단단하면 이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도 잘 버텨줄 수가 있고요. 자세도 바로 잡고. 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또 건강하게 갱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핵심 비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 맘에서는요, 피해갈 수 없는 갱년기 건강하게 당당하게 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로 좀 더 건강하게 지혜롭게 갱년기 보내는 법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다섯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어요.